남자끼리 싸면서 얘기 못하겠던데요. 남자끼리는 싸면서 얘기를 안 하지. 서로의 것을 의식하면서 은근슬쩍 곁눈질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.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가, 뛰어나지 않은가. 그러면서 내가 이제 뛰어났을 때 뭔가의 그 회심의 미소를. 그리고 이제 내가 좀더 부족할 때. 이렇게 가리고. 그렇기 때문에 딱히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할것 같지는 않아요. 부끄럽지 않니?